부처님께서 이분이 요즘 사이에 대졸과 고졸 차이가 있을까요? 있죠. 대졸이 사랑하는데 저 유리한 거죠.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학력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뭐 차별하는 거 없다 뭐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저도 이렇게 뭐 회사 생활을 하진 않지만 우리 오빠가 회사 생활을 하는 것만 봐도 고졸이나 재졸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를 어디 나오냐에 따른 차이도 분명히 존재는 하더라고요. 고졸이랑 대졸이랑 기본적인 차이만 해도 대기업의 이력서 자체를 못 내지 않나요? 이력서를 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면접을 보라고 얘기하는 그 커트라인에서 다 잘리지 않나요? 요즘엔 능력이 있으면 낼 수 있어요. 근데 그치 내는 거야 관계가 없겠지만 내가지고 내가 거기 합격하는 율이 정말 바늘구멍 아닐까요? 대졸을 한 사람한테 합격 문이 훨씬 더 많이 열려있죠. 대졸 한 사람들 이렇게 문을 열고 갈 수 있지만 근데 고졸 한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가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에 이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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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은 통과할 수 있을 텐데 이 길을 아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이렇게 해서 가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고졸과 대졸이 차이가 있나요? 라고 얘기하면은 차이가 있다고밖에 할 수 없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졸보다 대졸이 무조건 잘 사는 건 아니죠. 그냥 어떤 일이든 간에 성실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려면 그 대졸이 좀 약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요즘 시대에는 대졸하고 고졸하고 차이 없어. 이거는 야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고 부졸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건 같지 않을까요? 옛날보다 덜한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안심한 건 아닐 텐데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지 않은 우리에게는 대졸이나 고졸이나 별로 의미 없죠. 우린 뭐 40대니까 그냥 사는 거죠. 누나 저 대학을 꼭 가야 될까요? 저는 진짜 수능을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내신을 신경 써야 될까? 이런 게 아니라 건강이죠. 영양제 드세요. 비가 올 것 같아 왠지 그럴 것만 같아 그냥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어 내 스치고 지나간 바람에 실린 향기가 비를 불러올 것만 같아 지나갈 때마다 우산을 들고 있는 지금 모두 쳐다보고 가 하지만 난 알아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비가 내려올 거라는 걸 한 방울씩 뚝뚝뚝 어깨 위로 뚝뚝뚝 떨어질 때면 다시 내 이 비가 그치기